근데 이 거짓말은요,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인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요. 네네. 나이도 워낙 어리고요, 좀 처절하네요, 제가 봤을 때. 얼마나 무서웠으면. 얼마나 싫으면. 네, 그래서 아이의 이 감정을요,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가 좀 무섭구나. 그러면 꼭 필요할 때만 오라고 하고, 만약에 그 아저씨가 오셔야 될 때면, 네가 뭐 아빠하고 내려가서 뭐 놀이터에 놀아도 된다라든가, 네. 아니면 방에만 있으라든가, 그 방에는 그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할게라고 해서 이 아이의 두려워하는 감정 자체를 인정하고 수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